전 세계가 한류 열풍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한국인처럼 보이는 법 1타 강사 신윤세 정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래 있었지만 아직도 외국인 티를 좀 못 벗은 것 같아요. 오늘의 수강생 지코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 I love kids. 김치 완전 한국 거 살람해요.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아직 외국인 티를 못 벗은 것 같아요. 저의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Yeah.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나요? I know 전자레인지. 오케이 전자레인지 맞췄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아시나요? 아 이거 외국인들도 많이 사용해. 아닙니다. 그냥 사용한다고 한국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한국인은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지켜보고 계셔야 한국인입니다. 예. 아니 이걸 왜 지켜봐? 그냥 보세요. Yeah. 예. 그리고 무조건 예. 끝나기 전에 꺼내셔야 됩니다. 예. 헤이, 3초 남았잖아. 이건 우리한테 다 된 거예요. 예. 아니 이거 끝나면 땡소리 난다니까. 땡소리를 듣고 싶다면 수동으로 땡 한 다음에 꺼내서 열어드시면 되고요.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외우세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야.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답답한데 외국인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신발을 신고 실내에 들어가는 거야? 한국에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야. 근데 이건 안 되는데 예, 이건 돼요. 와! 헤이! 예. Hey, 방 안에 이러고 들어가면 뭐가 깨끗해? 그냥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요. 예. 이러고 다니면 발목만 아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발목이 강해요. 오케이, 예. 손흥민도 그래서 강해요. 예, 감사합니다. 헤이, 근데 나 이게 다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 너무 헷갈려.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기에 한국 사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MZ 시대라 그러죠. 영피플과 올드피플을 구별해줄 구별법 강사 판나 씨 모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영피플과 올드피플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걸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먼저 영피플입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에 맞는 춤을 춥니다. 에이. 음악이 바뀌어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춤을 알고 있어요. 음악에 맞춰 춥니다. 나왔네요. 그 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춤을 맞춰 추는 게 바로 영피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드피플은요 어떻게 추냐면요 일단 옷이 바뀝니다. 음악 주세요. 이렇게 춥니다. 아저씨다. 이렇게 추면 아저씨. 올드피플 여기서 음악이 바뀌면요 똑같이 춥니다. 아저씨다. 음악이 바뀌어도 똑같이 춰요. 이게 아저씨였고요 아줌마는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춥니다. 아줌마는 음악이 바뀌어도 이렇게 춥니다. 아저씨 어떻게 추죠? 아저씨 이렇게 추죠. 다시 한번 아줌마 갈게. 아줌마 이렇게 추고 영피플 영피플 어떻게 영피플 영피플 가고 아저씨 가겠습니다. 아줌마 갔다가 아저씨 가겠습니다. 아줌마 같은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영피플 아저씨 죽을 것 같아. 아니 나 근데 이거 다 알겠는데 나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구별법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코 씨 영상통화 해보셨나요? 나 영상통화 되게 좋아해. 영상통화를 받을 때도 올드피플과 영피플이 달라집니다. 먼저 영피플은요? 안녕. 이따 각도를 봐.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드피플은요? 예. 턱으로 받습니다. 그럼 뭐로 받아요? 뭐라고? 영상통화! 귀를 보여줍니다. 영상통화! 다시 턱으로 받아요. 영상통화! 귀를 보여줍니다. 턱으로 받아요. 이게 지금까지 구별법 강사 판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한 눈빛이야. 좋았어, 좋았어. 호흡도 빠르고. 잘 쪘어. 아니 근데 여기까지 다 알겠는데 나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야. 여자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아내 마음 1도 모르는 눈치 없는 남편 윤영빈 훈련병과 전직 국민 요정 정경미 교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수 지금 필립까지 쓴 거야.
저 국민요정으로 활동한 게 맞는데요. 지금은 국민요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3kg 빼고 5kg 쪘지. 엎드려. 아, 어? 예. 어? 지금 나오자마자 이 좋은 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 할 말만 해. 필요 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예. 어? 오늘 똑바로 해.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응. 잘했어, 잘했어. 예. 이렇게 아내의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상황 보여주세요. 어, 여보. 어, 여보. 어. 그 애들 자? 어, 애들 다 자. 잘 됐다. 그럼 나 윤승이랑 술 한잔 하고 가도 돼? 어, 마음대로 해. 아, 어, 고마워. 엎드려. 아, 아, 마음대로 하라며. 아, 여기서 마음대로는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야. 네 마음대로 한 일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 공연장 한다고 애들 신인 개그맨들을 그렇게 키우는데 지 새끼 둘을 안 키워요. 우리 집에 딸 있는 거 알아? 우리 집에 딸 태어난 거 알아? 아니, 알지, 그걸 왜 몰라? 아, 실제로 걔가 내일 돌잔치에 알아? 아, 진짜? 어, 걔가 아, 그래? 진짜 12시 아, 그래? 인천에서 하는데. 오, 몰랐어? 몰랐네. 시간 되면 와. 알았어. 알았지? 꼭 와야 돼? 야, 알겠어.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예, 알겠어. 아유, 됐다, 온댔다, 예. 온대. 예. 어. 제가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그래, 잘해보겠습니다. 어. 예. 어, 여보. 어, 여보. 어. 그 애들 자? 애들 다 자. 나 오늘 술이 좀 땡기는데. 어, 마음대로 해. 어, 내가 마실 술은 당신 입술. 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앵겨. 야, 얼마만에 뽀뽀해보는 거야? 와, 나 진짜. 우와, 여기서 뽀뽀를 하냐? 야, 노래는... 역시 돈이 좋아. 야, 나 진짜 뽀뽀했어, 얘들아. 어, 대박. 야, 이렇게 아무튼 할 거야. 저는 다시 태어나도 국민요정 정정미와 결혼할 겁니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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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 말아요.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하는 거야? 나 지금 소름 돋았잖아. 어, 내 생각은 안 해? 어, 나는 진짜 됐다. 아유, 됐다. 나 진짜 백년해로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 난 진짜 하지 말았지. 오늘 여보, 기분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어. 대본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럼 나 너무 신났어 지금.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그냥 할게. 잘해. 이렇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보여주세요. 아, 애들도 재웠고 TV나 볼까? 볼까? 어머 여보, 전지현 봐봐. 나랑 동갑인데 진짜 예쁘다.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어머 웬일이야. 그러게. 당신도 어. 화장하면 뭐. 엎드려. 잠깐만. 그러게. 당신도 화장하면 뭐? 난 이게 제일 걸려. 뭐 뒤에 뭐 있는 거야? 너무 기분이 나빠. 나 오늘 화장했어, 진짜. 나 오늘 색칠 엄청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닥가닥 눈썹 다 붙인 거 보여요? 나 오늘 진짜 예뻐. 아, 맞다. 어, 진짜 화장시켜줄까? 맞네. 화장시키려고? 격투기 대회 때 너무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그잖아. 아니, 멀쩡하게 집에 들어오더라고. 나 깜짝 놀랬지. 이 자리에서 좀 더 맞자, 진짜. 안 되겠어. 어? 제대로 해봐, 일어나. 네,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아, TV 볼까? 오, 여보, 전지현 너무 예쁘다. 안 그래? 아, 잠깐만. 아, 나 당신 얼굴 보느라고 못 들었네. 뭐라고? 아, 어, 왜 저래? 앵겨. 아,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어떻게 셋째 기대해봐도 될까요? 윤승이 엎드려. 어, 죄송합니다. 어. 윤승이 엎드려. 어, 네, 진짜. 야. 죄송합니다. 누나, 좀 있으면 반백이야. 아, 죄송합니다. 지천명이야,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아이고, 이제 어, 까불다 잘 됐네, 아주. 지호 엎드려라. 네. 어. 네가 내 남편 공연장 하자고 꼬드렸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 네가 안 그랬지? 아니요. 어,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네. 알았지? 천민이 엎드려. 왜요? 너는 그냥 좀 씻어라. 종훈이는 엎드리면서 나와. 어, 나 가고 있었어. 가고 있었어. 가고 있었어. 가고 있었어. 다들 일어나봐. 어. 계속 이 양반 어, 아이디어 회의한다고 집에 늦게 보내고 어, 어제도! 어저께 회의 안 했는데? 어, 안 했어요. 어제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안녕히 계세요. 국민연수 감사합니다. 1대1 아테스 매치 김원효 팀의 상대인 윤형빈 팀의 무대였습니다. 대한 외국인. 아이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털리는구만. 오, 재밌다. 재밌다.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된다. 오. 아니, 앞에 엄청 탄탄했는데. 맞아, 뒤에 경미 선배가 완전히.
완전히 그냥 하드캐리로 정점 찍어버렸다.